통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진입니다. 제 오늘 미소가 유독 밝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너무 기다리셨을 것 같고 저도 되게 기대하고 응모했던 톰 브라운 에디션 오늘 아침에 응모 결과가 나왔는데 아무런 문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작년엔 제가 현장에 가서 실물 리뷰를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감사하게도 삼성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첫 번째로 공개할 수 있도록 제품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언박싱하면서 내가 가지진 못하지만 어떤 구성으로 돼 있나 함께 보도록 할게요. 어제 지플립 3 언박싱하고 나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 워치도 이렇게 착용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새로운 톰 브라운 에디션은 어떻게 생겼을지 제가 갖진 못하지만 너무 궁금하네요. 저는 지플립 3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지플립 3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 박스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큽니다. 제 얼굴이 그래도 작은 편은 아닌데 엄청 크죠? 네, 이 정사각형으로 돼 있고 지플립 3는 그리고 지폴드 3는 직사각형 형태로 돼 있습니다. 뭔가 이 박스 형태부터 본인들의 아이덴티티를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박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로 실 스티커를 제거해줬고요. 이번에 전작과는 달리 올 화이트 컬러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박스 내부에도 외부에도 구석구석 톰브라운의 시그니처 패턴이 적용돼 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상자를 열자마자 이제 삼성과 톰브라운에서 구매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이번에 어떤 디자인이 적용이 되었다 라는 카드가 들어있었고요. 구성품과 하단에 열어보니까 액세서리와 스트랩이 들어있었습니다. 자, 이제 네 가지 구성품을 확인을 해볼 텐데 워치4 40mm, 버즈2, 지플립 본품, 그리고 무선 충전 트리오가 있는데 본품부터 열어봤습니다. 패턴이 보이시나요? 지플립 외곽에 패턴이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구성품으로는 C2C 케이블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C타입 충전 어댑터가 내장돼 있었고요. 외부 디자인만 다른 것이 아니라 내부 UX 디자인에도 톰 브라운 디자인이 적용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외부 디스플레이를 터치해봤을 때 지플립만의 라이브 화면이 적용돼 있더라고요. 가죽 케이스를 한번 껴봤습니다. 때는 좀 탈 것 같은데 진짜 예쁘더라고요. 다음 버즈2를 열고 있는 모습인데요. 버즈2에도 케이블이 들어가 있었고요. 화이트 컬러의 이어팁이 들어있었습니다. 버즈2 기본 모델과 비교해봤을 때 버즈2는 유광인데 톰 브라운 에디션은 무광이어서 열어보면 좀 더 고급스럽죠? 각각의 이어버드에도 톰 브라운 디자인이 적용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착용해봤는데요. 글자가 이어버드에 각인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작지만 착용을 했을 때 보이더라고요. 한번 껴봤어요. 기존 이어버드 그리고 톰 브라운 에디션을 착용했을 때 모습입니다. 이게 훨씬 예쁘죠? 가죽 케이스를 착용했는데요. 끼기 전에 탁구공 같은 재질이었다면 끼고 나니까 골프공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 워치4 40mm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치를 충전하는 케이블에도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착용해봤을 때 화이트 컬러라 여성분도 남성분도 깔끔하게 착용하시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역시나 워치도 전원을 켰을 때 톰 브라운 디자인이 적용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톰 브라운만의 워치 페이스가 제공이 됩니다. 비교해봤어요. 스트랩도 한번 바꿔서 껴봤는데요. 사용자 스타일에 따라 교체할 수 있는 가죽, 불소고무, 패브릭 소재의 3종 스트랩이 들어있는데 패브릭 소재의 스트랩을 한번 착용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무선 충전 트리오를 열어봤는데 이게 삼성닷컴에서 블랙 색상 97,000원에 판매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번 제품이 세 가지가 들어있다 보니까 충전할 수 있는 충전 트리오까지 제공이 된 것 같아요. 센스 있죠? 깔맞춤 하듯이 톰 브라운 디자인을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진짜 갖고 싶네요. 그리고 지폴드 3 박스도 열어봤습니다. 구성품은 지플립 3와 동일한데 다른 게 있다면 지폴드 3 본품과 이번에 최초로 지원되는 S펜
S펜 프로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본품을 이렇게 열어봤는데요. 후면 외곽 부분에 톰브라운 특유의 패턴이 들어가 있고요. 테두리에 유광 실버가 적용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지플립이 더 예뻤는데 이번에는 지폴드가 더 예쁜 느낌이 전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역시나 전원을 켰을 때 달랐고요. 자동으로 적용되어 있는 배경화면이 톰브라운 배경화면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이 차이점이었습니다. 닫았을 때도 다르죠. 가죽 케이스를 착용해봤는데요. 그리고 S펜 프로 가장 궁금했는데 S펜 프로에도 톰브라운 뉴욕 각인이 되어 있었고요. 기존 S펜 그리고 지폴드용 S펜으로 쓸 수 있는 스위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원 버튼이 있는데요. 이것도 블루투스 지원을 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100mAh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 대신에 이렇게 충전을 해줘야 합니다. 펜을 한번 지폴드 3에 써봤는데 필기감이 좋더라고요. 펜촉이 엄청 말랑말랑하게 느껴지진 않는데 지원이 돼서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멀티태스킹 하면서 활용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나머지 구성품들은 다 똑같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두고 찍어봤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총 700만원 상당의 톰브라운 에디션 여러분들과 함께 언박싱 해봤는데요. 누구보다 빠르게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유익하게 보셨길 바라겠고요. 다음 영상도 빠르게 보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최신 테크 소식과 유용한 리뷰 통으로 전해드리는 통통테크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고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통빠!